예,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에서 동네 주민들이 열심히 황토 반죽에다가 발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함으로써 발바닥이 부드럽고 무좀이나 피부 질환에 상당한 살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머드팩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황토 머드팩입니다. 아마 이것을 온몸에다 바르고 태양 볕에서 말리면 피부가 너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어르신께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장수의 비결은 맨발 걷기 운동밖에 없다는 과학적,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오늘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건강함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기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황토흙을 밟고 있다는 그 자체는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나오셔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시에 이렇게 황토길이 있는 곳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훌륭한 자연의 병원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토길 걷는 맨발 걷기 운동은 오장육부를 튼튼히 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이 재발되거나 아니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 인천 청량산에서 박동창 교수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동네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황토 마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송파 구민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천마산 맨발 걷기 센터를 방문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사님께서는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통해서 건강이 증진되는 것을 매일매일 검증되고 있습니다. 뭐,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맨발 걸을 때는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신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촬영할 때는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고 집에서 바깥 사장님이 신신당부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끄는 순간에는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맨발로 찰흙을 저렇게 밟으니 피부가 맨질맨질해져 가지고 아마 가족들이 너무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많은 주민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매일매일 이렇게 출근을 해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단련시키고 자신의 삶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보니까 날씨가 너무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카눈 태풍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비를 많이 맞으면서 그동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봐 많은 근심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태풍이 지나고 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황토길이 있는 지역은 드물 것입니다. 황토물에 발을 담그고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이 환경에서 다시 한번 맨발 걷기 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차른 물에 발바닥을 담궈서 접지를 하니까 너무도 너무도 시원합니다. 이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송파구 마천동 송파 어린이 안전 체험관 뒤편에 있습니다. 항시 24시간 누구나 이곳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건강하게 윤택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누구나에게는 행복일 것입니다.